저번에서 역모를 깨하는 자객무리들의 습격이 있었지만 우리 궁벤져스들 덕분에 다시 평화를 찾은 궁이었다. 한편 산인은 점점 더 덕임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져가고 반면 덕임은 사내가 아닌 임금으로 산이를 대하게 되는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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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내 앞을 막느냐? 어허! 놓아라! 괜찮으냐? 다치지 않았느냐? 주상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저하,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꼭 고할 것이 있습니다. 괜찮다. 덕임아. 괜찮으니 떨지 마라. 곧 돌아오마. 그렇게 구슬픈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덕임은 왠지 모르게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 강하니까. 이 강아지가 저하를 귀찮게 하옵니까? 소인이 잘 타이르겠나이다. 어허, 네 이놈!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장차 이 나라의 지존이 되신 세순조하시냐? 쏙 물러가지 못할까? 예, 저하. 그리하겠나이다. 재밌냐? 강아지가 저하를 많이 따릅니다. 새끼 때 다쳐서 비를 맞길래 잠시 돌봐준 적이 있다. 차라리 데려가 키우십시오. 싫다. 왜 싫으시옵니까? 어려서 어미를 잃었는데 주인까지 잃게 되면 불쌍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잊어라. 저하께서 승하하시면 전 출궁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기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 두 번 다시 오늘 같은 말씀은 하지 마옵소서. 쓸데없는 말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에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곤란하단 말이지. 구슬프게 내린 비처럼 덕임은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꽃이 또 피려나? 덕임아. 상처는 어떠십니까? 아직도 많이 아프시옵니까? 누구도 내 상처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 오직 너뿐이다. 소희는 그저 저하의 상처가 염려되어 내가 널 생각하듯 너도 날 생각한다면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소희는 그저 뵙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덕임아,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저하. 나의 마음도 나중에 말할 것이고 너의 마음도 나중에 들으마. 산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덕임에게 표현하고 그런 덕임은 끝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역이 식었구나. 송과합니다. 다시 데워서 올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오래 기다리겠구나 싶어서. 편강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시의를 줄 테니 생각해봐라. 예, 전하. 덕임아.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다는 사녀의 말에 덕임은 그 어떤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원자만은 반드시 지켜주마. 표정 있고 상갓집 개 같구나. 어찌 그리 심한 말씀을. 내기나 하나 할까? 예?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것으로. 소원이라 하시면 어떤 소원이든 괜찮으십니까? 하겠느냐? 벌써부터 좋아하는구나. 네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전하께서 이기신다면 무엇을 원하시옵니까? 일전에 내가 말한 일에 대해 너의 답을 들려다오. 예, 전하. 대신 내기는 뭐든 네가 원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물수제비라고 백성들이 즐겨하는 소소한 놀이입니다. 나도 안다. 소인이 전하의 돌을 골라왔습니다. 성나인, 그 짱돌은 좋지 아니하오. 물수제비를 던질 적에는 이렇게 넓적한 돌이 좋다오. 보십시오, 전하. 보셨습니까, 전하? 됐으니 물러가 있게. 예, 전하. 처음 한 번은 연습으로 칠 테니 던져보아라. 역대 조선의 임금과 궁녀 중 물수제비를 가장 잘 던지는 인물은 왠지 산이와 덕임이었을 것 같다. 각자 세 번씩 던져서 승부를 보자. 예. 내 돌은 자네가 찾아오게. 예, 전하. 뭐 하느냐? 돌 찾아라. 최상의 돌을 구해왔습니다. 먼저 던지거라. 내기는 네가 이긴 것이니 약조는 지키마.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북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만일이라는 삶이 훌쩍 지나간 시간을 헤아리면 산이와 덕임의 우연한 만남은 인연이자 연인이 되어 운명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의 아름다운 별을 동경하듯 그들은 별이 아닌 해와 달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